한마디로 철이 없는 아들. 철이 없는 아들? 저 남편이 그 건강금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속 도와줬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 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아빠가 하고 이제 충분히 책임질 나이가 됐잖아요. 마음을 먹고 시작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형준 씨 나이가 그죠? 46입니다. 저랑 참 얼마 안 나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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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최근까지도 혹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고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이제 매달 80만 원씩 주시고 네. 저는 거의 그걸로 살다가 사실 그걸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리볼빙이라든지 이런 그 이율이 센데요. 리볼빙. 네. 리볼빙 카드 값이 내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면 뭐 5% 10%만 일단 이번 달에 갚으면 이제 이게 연체가 아니고 계속 이게 미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율이 세니까 결국은 원금은 거의 안 까지고 그치. 정말 이자만 내면서 어떻게든 연체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데 쌓이고 쌓이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어머. 아니 근데 뭘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게 이제 한 뭐 명품이나 이제 인기도 그런,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거든요. 그 후로 연기자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계약금으로 1억 넘게 이제 저한테 준다는 회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정말 카드를 계속 썼죠. 계약금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카드값이 좀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800만 원, 7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요?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 한 10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번 달 얼마니?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엔 뭐 조금 들러왔어, 6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럼 아빠가 이제 그때 카드값을 다 갚아주죠.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몇 달 후면 나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아빠한테 먼저 돈을 좀 빌렸다 생각하고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 살 길 알아서 가자 이랬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데뷔하신 이래로 꽤 긴 기간 동안 모든 경제적인 관리를 아버님이 해주고 계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인 거죠. 네. 네. 혹시 이렇게 좀 돈 사고 저지른 거 좀 혹시 있으세요? 한국 외대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오, 재훈이셔. 네. 네. 그래서 4년 장학금입니다. 등록금을 냈던 걸 정확히 213만 6천 원을 네, 제가 이제 큰 돈이네, 그래도. 네, 학교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제 방에 갖고 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죠. 안 되겠다. 응. 써야겠다.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 클럽을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제가 다 냈죠.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이었는데 네. 장학금 몇 번 받으셨어요?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돈을 쓰느라고 학사 경고를 먹었어요. 그 자격에서. 박탈이 네. 된대요. 네. 학사 경고만 안 맞았으면 그거 2.0만 제가 유지했어도 계속 받는 거였는데 네. 네, 근데 뼛골 때리는 말을 제가 할 건데요. 이처럼 40대가 넘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기대는 이런 사람 기생충 기생자식이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의 연금, 노후 준비 자금, 부모의 돈을 마치 내 돈처럼 말아먹고 산다. 빨대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빨대죠. 네, 좀 표현이 그렇죠. 네. 그래도 활동 비용이 다음은 그게 있지 않았어요. 아니, 공연도 많이 하시고 CF도 많이 찍고. 그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타고는데.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산에 대한 내용이 딱 한 줄 있었거든요. 앨범이 10만 장 이상 나갔을 시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정말 끝이었어요. 한 돈 100원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2집 활동이 끝나고 우리 이대로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저희 부모님 집으로 다 피신을 했어요. 저희 네 명이. 사실은 스스로 돈을 벌기까지 이제 이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를 이제 놓쳐버리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보면 부모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경제적인 샘물처럼 이용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본인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요, 경제 개념은요, 어릴 때부터 배워줘야 돼요. 36개월이 넘으면요, 아이들한테는 조절과 절제를 연령에 맞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조절과 절제. 네, 그래서 장난감도 사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사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매번 사달라고 할 때는 네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건 이걸 갖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 수준의 나이에 맞게끔 경제적인 개념을 부모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 돈에 대한 개념,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형준 씨 같은 이런 상황의 노인분들에게는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네. 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최근 4년 전, 그러니까 42살까지는 경제적인 독립을 못 하시고 사실 부모님의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그 샘은 진짜 마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영원히 안 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왜 어머님 처음에 그 인터뷰 영상 저희 네. 같이 봤거든요. 네. 제일 첫 장면이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신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깊은 한숨은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가 되고 네. 근데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다시 태어나면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40이 넘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제가요? 시댁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시댁에서 제 교육은 세 번째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자리가 아무튼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체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피터팬 증후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성인이 돼서도 내가 경제적인 독립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도 헤쳐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성인으로서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요, 형준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리 부모만큼 자식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요, 사실 사회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좀 이제 퇴사자가 끝나고 나서는 진짜 되게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쇼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배송 업무를 하기 전까지 한 4, 5년은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인들은 다 일하러 가면 저는 밤늦게까지 뭐 영화 보고 인터넷 하다가 자고 낮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폰에 이제 걸음걸이 나오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 5일 동안 0, 0, 0, 0, 0.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활동을 안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저 자신의 자괴감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형준 씨 인터뷰에서 보면 침체기를 겪었다고 봐요. 게을러서 하나도 안 움직였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침체기였어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슬럼프라고 보고 그때의 감정은 우울감이에요. 사실은 울적하고 우울한 거거든요. 일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에게
그걸 설명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뭔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추락해서 아니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다른 사회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되게 진짜 마음 아팠죠. 근데 어떤 영역에서든 그게 꼭 연예계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하면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을 하는 것이 꼭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그 과정에서 겪을 걸 좀 겪고 갈고 닦을 걸 갈고 닦고 가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아주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성공한 때부터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맞아요. 약간 그 얼마 안 되는 인기에 취했던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치, 엄마가 봐도 그렇지. 그래도 최근에는 어떤 자립을 위해서 택배 일도 하시고 네. 그게 또 방송에 또 나오면서 와 싶기도 하고 했거든요. 처음 그 택배 일을 한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 부부는요 너무 기뻐했어요. 형준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일을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택배 일을 시작하고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 택배 일을 시작했다 했더니 엄마가 잘 됐다고 좋다고 이랬는데 좋아하지 않는 선망하지 않는 직업을 택했을 때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심인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엄마도 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들이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저도 이제 엄마한테 진실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25살 형준 청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21년 전에 만났다면 퇴사자가 아니어도 형준이는 형준이야. 택배를 해도 형준이 형준이야.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이 우주의 유일한 사람이고 그냥 너는 너야.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원래 인생이 그래.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시도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봐. 그런다고 네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 보렴. 행복한 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야. 그냥 일상에 그냥 순간순간 벅찬 마음이 확 차오를 때지 그걸 잊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뎌 봐. 너는 너야. 너는 너야.